세종시 연동초등학교에서 봄 축제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됐는데요. 세종시 교육청 김동주 주무관이 소개해드립니다. 다홍빛 봄꽃이 반겨주는 이곳은 연동초등학교입니다. 교문 앞에서 예쁜 꽃과 잘 어울리는 오카리나 연주 소리가 들려오는데요. 학생들의 등굣길을 멋진 연주의 무대로 만든 주인공들은 세종 지역에서 활동하는 오카리나 동호인들입니다. 동호인들이 재능 기부를 통해 학생들과 소통하는 라라라 등굣길 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연동초등학교의 봄 축제를 더 풍성하게 채워주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출동했다고 합니다. 모든 교육의 가장 기본이 지성 함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지성을 함양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독서 활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래서 이번 우리 봄 축제의 주제는 독서 활동, 책 읽기, 또 모든 교육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런 축제를 기획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축제에는 우리 어린이들, 또 교사뿐만이 아니라 학부모님도 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 읽기 활동을 또 활동을 도와주고 계십니다. 이 축제를 개최하면서 저는 우리 책 읽기가 독서 활동이 힘들고 지루한 활동이 아니라 우리가 축제처럼 즐기고 책 읽는 즐거움을 느끼고 항상 책을 가까이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고자 기획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학생들은 책 읽기를 주제로 한 봄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즐기고 있을지도 궁금한데요. 교실로 가보니 두 명씩 짝을 지어 책을 같이 읽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친절하게 책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. 또래 친구들인 줄 알았더니 4학년 학생들이 1학년 친구들의 교실로 찾아 이렇게 함께 책 읽는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. 학생회에서 기획해 고학년 선배들이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동생들의 든든한 독서 선생님이 된 건데요. 동생들과 함께한 소감이 어땠을까요? 동생들한테 책을 읽어주다 보니까 이제 동생들이 저에 대해서 지식을 더 쌓아서 좋았고 동생들과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돼가지고 저는 나름 좋았고 이제 동생들이 앞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더 기울여줬으면 좋겠어요. 책을 이제 4학년 돼서 읽어주니까 더 많이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좀 좋았어요. 우선은 여러 가지 분야의 책을 읽잖아요. 뭐 역사책도 있고 근데 그렇게 많은 책을 다양한 책을 읽으면 그게 수업 시간에도 아는 게 조금 많이 있게 되지 않을까요? 동생들이 책을 좋아하게끔 책을 제가 읽어주면 되게 신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읽어주는 거예요. 학생들뿐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이번 봄 축제의 주인공으로 함께했습니다. 책 읽어주는 엄마, 책놀이하는 엄마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과 책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. 한 권의 책을 선정해서 함께 읽은 뒤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별로 단어 게임을 하다 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. 책 읽기 자체가 즐거운 놀이가 된 건데요. 함께 해주신 학부모님들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? 가장 첫 번째는 아이들이 책을 가까이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독서 놀이를 하게 된 거거든요. 아이들이 오늘 독서 놀이를 하면서 좀 더 깊게 생각하는 것도 생겼다고 하고요. 모르는 단어도 알게 됐다고 하고요. 그런 말을 들어서 되게 이렇게 보람됐던 시간 같아요.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죠. 책 속의 다양한 이야기를 통해 지식을 쌓아가면서 인성과 공감 능력도 함께 기를 수 있는 건데요.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까지 교육 3주체가 책을 주제로 함께했던 봄축제. 이번 축제를 계기로 우리 학생들이 책과 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